또 여기서 뭐해? 도와줘. 도와줘. 성준이 어딨니? 그때 그 아이들이라뇨? 산길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애들을 봤어. 어린애들이었는데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있었어. 가슴팍에 번호가 달린. 번호요? 혹시 더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? 아, 가만히 있어봐. 와, 아, 보인다. 보여. 번호가 13번. 13번이었어. 거기서 애들을 본게 그게 다였나요? 아니, 그의 미래를 봤어. 온 세상이 피눈물 들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권경자 씨. 자기야! 그를 죽였대. 그를 살려두면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. 형사님 입양되기 전 이름이 윤재라고 했죠? 정윤재. 예. 네. 그건 왜요? 그 기억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요. 아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잘못됐다니. 윤재를 아는 분을 만났어요. 근데 희망복지원의 정윤재는 20년 전에 죽었대요. 윤재가 죽은 게 확실하대요? 아니 뭐 시신이라도 봤대요? 어디 있는진 아신대요. 무용고자 사망자는 일단 화장을 한 후에 추모의 집에 10년 동안 보관을 하는데 그동안 찾아오는 분이 없으면 다른 유골과 함께 합동으로 매장됩니다. 여긴가 보네요. 윤재가 묻힌 거. 희망복지원의 윤재는 죽었다.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는 내가 윤재라고 알고 있었던 걸까? 형! 형! 나 봐봐! 윤재야! 윤재 하지 마! 입양 됐다는 거 성균이는 아직 모르지?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데 그걸 기억할 리가 있겠어. 차라리 잘된 것일 수도 있어. 돌려보내기엔 너무 늦었잖아.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키워야지.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. 지금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겠고.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.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?
누가 나 윤재라고 부르는 것 같아. 그게 내 이름일까?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. 나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. 나 되게 한심하죠.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. 기억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요. 근데 왜 본인을 윤재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?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. 들었어요. 날 부르는 목소리? 윤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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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윤재. 그게 누구였는데요? 성준씨. 성준씨. 해망복지원. 도대체 희망복지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내가 범인을 찾든지. 이거 정말이야? 왜? 내가 위조라도 했을까봐? 그렇게 못 믿어오면 납골당 해봐서 확인해보든가. 정윤재가 아님 누굴까? 당신 딸을 죽일 만큼 당신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. 얘기해. 내가 그 새끼 반드시 벌 받게 해줄게.